48%, 32%. 네. 석점은 6개, 5개 기록했습니다만 성공률은 KB스타즈가 35%로 높았습니다. 턴오버 10개 대 12개, 신한은행이 더 2개 많았었고요. 이 어시스트를 이제 집중해서 보셔야 될 텐데 네. 확실히 팀 플레이가 KB스타 쪽이 더 많았었던 경기였습니다. 그렇죠. 양 팀이 지금 맞대결 상황에서는 지금 거의 14개의 네. 어시스트를 해주고 있는데 네. 지금 오늘 경기에서 좀 어시스트가 많이 나오지 않는 플레이가 좀 아쉬웠습니다. 예. 자, 1차전을 치른 신한은행 에스버드 신기성 감독을 만나보겠습니다. 이양 아나운서 만나주십시오. 네, 신한은행 신기성 감독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네, 감독님 참 아쉽게 승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. 오늘 어떤 점이 아쉬우셨나요? 글쎄 플레이오프 또 선수들이 오랜만에 올라와서 그런지 또 경기를 좀 오래 쉬고 나서 그랬는지 선수들이 너무 긴장을 하고 준비했던 것이 하나도 좀 안 돼가지고 오늘 좀 일방적으로 밀려서 졌는데 하여튼 홈에서는 이런 경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독님도 그래도 선수들 3, 4쿼터에서는 몸이 풀린 모양이었어요. 좀 어떻게 보셨나요? 오늘은 거의 뭐 준비한 대로 안 돼서 뭐 선수 탓보다는 제가 좀 미흡했던 것 같고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감독님 그래도 아직 단 1패인 것입니다. 또 이제 홈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잖아요. 좀 어떤 것을 준비하실 계획이십니까? 제일 중요한 것은 선수들의 자신감이고요. 자신감이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 김단비 선수한테 많은 기대를 하고 모든 포커스를 단비한테 맞췄는데 김단비 선수가 조금 몸도 무겁고 좀 부담을 느꼈는지 오늘 제 기량을 못 발휘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홈에서만큼은 좀 마음 편하게 좀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선수도 좀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독님 잘 재정비해서 좋은 경기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신기성 감독이었습니다. 네, 일단 신기성 감독은 아마 아쉬운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. 네. 특히나 또 김단비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네요. 네. 자, 뭐 김단비 선수 뭐 다음 경기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제 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겠고요. 이어서 오늘 승리를 거둔 KB스타즈 안덕수 감독 만나보겠습니다. 이양 아나운서. 네, KB스타즈 안덕수 감독입니다. 감독님 플레이오프 1차전 참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줬습니다. 오늘 경기 어떤 점이 잘 된 것 같으신가요? 일단은 선수들이 일단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좀 컸었고요. 또 하나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처음부터 뺏기지 않았다는 게 되게 그 경기 내용 면에서 좋은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수비를 보니까 좀 완벽하게 대비가 된 모양새였습니다. 좀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? 일단 뭐 승리 그걸 거둔 것도 거둔 거지만 내용적으로 거의 뭐 완벽하게 좀 많이 선수들이 해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의 뭐 100점을 주고 싶다 선수들한테. 예. 네, 하지만 또 그래도 아쉬운 점을 찾아보자면 또 심성영 선수일 것 같습니다. 좀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신가요? 성영이한테는 일단 지금 공격적인 득점이 지금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 부분은 다른 선수들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은 언제든지 다시 찬스가 오기 때문에 그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준비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. 네, 감독님, 또 감독님은 2차전에서 끝내고 싶으실 것 같아요. 좀 어떤 점을 준비하실 계획이십니까? 일단 2차전은 어떤 그 작전이나 그런 것보단 지금처럼 해왔던 거에 좀 더 섬세하고 좀 더 선수들이 기본적인 거에 대해 더 열심히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강조하겠습니다. 네, 더 섬세해진 KB스타즈의 경기 2차전에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덕수 감독이었습니다.